지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미래의 기온이 이 정도 상승했을 때 미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아내려면 과거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13세기에 기후변화가 있었는데 13세기 하면 1200에서 1300년 AD 사이거든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일단 태평양 쪽에 해수면 온도 분포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아주 큰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흑점수가 또 크게 감소를 했고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1200에서 1300년 사이가 고려시대인데 이때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빨간색 그 막대 그래프가 화산 폭발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흑점은 내려가고 있고 적도 서태평양 쪽에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아까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줬고 한반도에 꽃가루 분석을 해봤더니 확실히 가물었고 재밌는 거는 고려사에서 요 1200에서 1300년 사이가 굉장히 가물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고려사에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 1200에서 1300년 사이가 굉장히 건조했는데 이 시기에 고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몽 전쟁이 있었습니다. 1231년에서 1259년 사이에 총 9차례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최씨 무신 정권이 막 전횡을 저질러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반란이 연이어서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근데 반면에 몽골 같은 경우는 기후가 반대로 굉장히 습인했습니다. 고려는 건조했는데 건조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습인해가지고 그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초원의 생산성이 향상됐다. 그만큼 풀이 많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풀이 많이 자란다는 얘기는 사실 이 징기스칸인데 징기스칸의 몽골군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은 기마병이거든요. 기마병한테는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때 1200에서 1300년 사이가 굉장히 습인했기 때문에 말 먹일 풀이 굉장히 흔해진 거예요. 몽골 초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징기스칸이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정복전쟁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초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사료가 풍부해지니까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기후가 몽골군이 이렇게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이유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당시 몽골이 습인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에 보면은 나이테라는 게 있는데 나이테가 이제 1년에 하나씩 생깁니다. 근데 이제 고기학자들은 이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나이테를 뚫어서 이게 빼냅니다. 목심을 빼낸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나이테 두께를 현미경을 보면서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생기니까 나이테가 형성된 해를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해에 습인하고 온도가 높아서 나무의 생장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200에서 1300년 사이에 나무 나이테가 전후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웠던 겁니다. 특히 이 1210에서 1230년 사이 이때가 특히 나무의 나이테 하나하나의 두께가 두꺼웠어요. 양호한 기후에 힘을 얻어가지고 정복전쟁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1200에서 1300년 사이 이 시기가 끝나고 바로 이제 소빙기라는 그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소빙기는 단어 자체에 빙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추웠던 시기입니다. 추웠는데 소자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아주 춥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추웠던 시기라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단어를 갖고 소빙기가 1300에서 1850년 사이에 이제 추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 변동이 일어났는데 소빙기를 가져온 주된 요인은 흑점수의 감소예요. 흑점수가 감소했던 시기가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극소기라고 얘기합니다. 극소기. 그러니까 흑점이 굉장히 적었다 해서 극소기라고 얘기하는데 극소기 앞에 유명한 천문학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울프 극소기, 스페로 극소기, 먼도 극소기, 달튼 극소기 이렇게 부릅니다. 요 네 번의 극소기로 소빙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극소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1300년대 초반이거든요. 이 울프 극소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때 전 세계적으로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창궐을 한 건데 그 원인을 이제 기후변화에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후감, 소빙기 들어가지고 요 흑점 극소기로 접어들면서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흉년이 드는 거죠. 흉년이 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흑사병이 크게 확산할 수 있는 요인이 기후변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온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과거에 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소빙기가 있는 시기인데 중세온난기 때부터 소빙기까지 온도가 천천히 이제 하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소빙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웠을 것 같지만 중세온난기에 비해서 1도 정도밖에 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1도 정도만 낮아도 과거에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올랐거든요.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1.5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1850년부터 소빙기가 끝나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경우가 과거 11700년 전부터 시작된 홀로세 중에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키스틱 모양하고 비슷하다 해서 하키스틱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러한 급속한 기온 상승, 과거 홀로세 기간 중에 찾아볼 수 없는 전례가 없는 이러한 기온 상승은 결국 이례적인 것이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1860년에서 2000년 이때까지 현재까지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흑점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소빙기 얘기할 때 제가 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흑점이 떨어졌을 때 지구의 온도는 떨어졌고 흑점이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흑점이 이렇게 떨어지면 지구의 온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멀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이렇게 온도를 올렸느냐? 바로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온실가스량이 늘고 있는데 상승 추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은 지금 기온 상승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 증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량 증가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와 한반도는 홀로서 내내 주기적인 기후변화를 겪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기후변화죠. 대서양의 해수의 흐름 변화, 그 다음에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분포 변화, 그 다음에 흑점수, 화산활동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한 자연적인 기후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사회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과거 사회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조금만 있어도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가지고 기근, 이주, 전쟁 등의 사회격변이 발생을 했는데 네, 시리아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기근, 이주,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죠. 시리아에서는. 저는 이제 과거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기후위기를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알고 과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미래의 기온이 이 정도 상승했을 때 미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아내려면 과거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과거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미래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상 이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에너지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자원 재활용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지구를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